이단님은 결혼해서 제일 안 좋은 점이 뭐예요? 저랑 결혼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.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금! 뒤졌다 오늘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93년, 3년생이고 91년생입니다. 91이요? 01이요. 어? 와, 이 도둑이네 이거? 제가 짜증을 내면은 네. 왜 자꾸 지랄이냐고 하죠. 아, 뭐든 그대로 있어야 돼요. 오르고스커님 뭘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? 아이, 또 지랄이네. 자,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커플분들, 부부분들 계시면은 제 영지 와서 잠깐 좀 대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끼누시님 요렇게 부부시고 여기는 옷 맞춰 입은, 여기는 아직 신혼인갑다. 여기는 신혼인 것 같고 지금 오르고스커님은 지금 남편분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혹시 출발 전에 오늘 뭐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던 분은 없겠죠? 네, 없습니다. 다행이네요. 예. 그 저기 뭐야, 흑흉님하고 무릉복숭아님 계시나요 지금?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희 작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. 오, 얼마 안 됐네? 뭐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? 뭐 본인 입맛이 좀 안 맞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부딪히는 거 없나?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요리를 했어요. 와이프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제 요리. 자, 이거 방송 끝나고의 일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멘트를 좀 하셔야 돼요. 대체로 뭐 좀 생각나는 이슈가 있습니까? 방금 끼누시님하고 까누님 계시나요? 혹시 좀 와이프분이 자편하는 스타일인가요? 아니, 제가 앉으라고 한 건데. 그럼 끼누시님이 지금, 잠시만요. 여기가 디트고 여기 기상이야? 혹시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희 91년생이에요. 동갑이에요? 네, 동갑이에요. 오, 그 남편이 좀 잡혀사는 스타일인가요? 아니, 제가 잡혀사는데요. 어쨌든 앉아 일어서 약간 좀 강아지 다루듯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. 제가 맞춰주죠 평소에. 보통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? 제가요. 잘못은 남자 쪽이 보통 하지 않나요? 거기 제가요. 님이 잘못하는데 님이 이긴다고요? 저주죠 옆에서. 그럼 최근에 왜 혼났어요? 청소 안 한다고. 그러면은 저기 궁금했는데 저기 초토 카와이 데 감자데스님하고 다크토마님 계시나요? 와이프분 닉네임이 초토 카와이 감자데스잖아요. 혹시 남편분 애칭이 감자인가요? 아, 원래 감자는 키우던 고슴도치 이름이었거든요. 아~ 네. 근데 약간 여성스러운 이름 하고 싶어서. 네. 와이프가 네. 그 로아를 원래 안 했어요. 안 해도 내가 재밌으니까 네. 로아온 쿠폰 같은 거라도 받아놓게 캐릭터라도 만들어놔라. 네. 그래서 닉네임 뭐 할 거냐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달라 해서 아무거나 감자라고. 아, 이전 닉네임은 아무거나 감자였어요? 네. 레전드. 너무 여성스럽지 않잖아요. 그래도 지금은 여성스럽고요. 네. 또 다음 커플 한번 들어볼게요. 저기 노크님하고 버티님 계시나요? 제 궁금한데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저희 한 달 됐습니다. 와, 그럴 것 같더라. 그 느낌이 딱 제일 먼저 옷 맞춰 입고 달려오더라고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93년생이고 네. 저 01년생입니다. 91이요? 01이요. 어? 잠깐만. 93년생이고 01이라고? 8살. 와, 이 도둑이네 이거? 그럼 집에서 애칭이 뭔가요? 야. 8살 차인데 야가 나와요? 고르장머리가 없어서. 넴넴님하고 오르고스커님 계시나요? 그 아까 보니까 와이프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. 뭐 하다 오셨나요? 고고학이요. 아, 고고학을 해야지. 저희는 지금 약간 노부부가 된 것 같은데 여기들 사이에서 지금 노부부 급이라. 아, 그러면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? 10년이요. 나이는요 혹시? 그 틀딱인데? 아, 몇 살? 그래, 몇 살이요? 저 40이요. 아니, 40 정도면 뭐. 그리고 저희 이제 게임을 오래 못하는 게 네. 현실 부채가 있어서. 그러면은 휴일날은 뭐예요 두 분? 그냥 게임만 하시나? 키즈 카페도 가야 되고 아무것도 안 사도 일단은 그냥 마트라도 한번 돌아야 되고. 이제 우리인가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. 템피님. 네. 결혼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뭔가요? 게으른 걸 내 눈으로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? 자, 어제 쓰레기 누가 버렸어요? 나도 같이 나가서 버렸잖아. 나도. 아, 그것도 똑바로 말해야죠. 저 혼자 쓰레기 버리고 뿌셔 사러 간다니까 갑자기 너 삐졌니 하면서 막 주섬주섬 나 욕하면서 따라 나왔잖아요.
아니 원래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저한테. 근데 어제는 갑자기 혼자 이렇게 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 열고. 아니 왜 나 안 불러? 그랬더니 더워가지고 또 삐졌다고. 아니 부셔 먹지 못하게 할까봐 혼자 어? 사실 나가려고 했는데. 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제. 예. 이단님은 결혼해서 제일 안 좋은 점이 뭐예요? 저랑 결혼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.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금. 지졌다 오늘. 혹시 막 부부 상담 이런 것도 받아본 적 있어요?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.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. 아, 하긴 다들 얼마 안 되긴 해. 나만 받아봤나? 아 받아봤어요? 부부 상담은 아니고. 네. 원래 예민해요.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면서 받는 스타일이라. 아 그런 스타일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긴 해요. 아 그러면은 저기 제 와이프 제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저기 템플스테이 보낼 거거든요. 좀 같이 가실래요? 아 무슨? 그럼 같이 게임하다가 막 누가 잘못해 그러면 막 그걸로 껍도 안 줘요? 막 그런 거 가지고? 아 껍 많이 주죠. 아 울었어요? 그죠. 아 저도 혼나가지고 몇 번 울었어요. 뭐 어떻게 울라? 자 무릉복숭아님 남편분 여기 나오세요 빨리. 자 빨리 왜 그러셨어요? 아 이제 그렇다면 다들 피곤한데. 네. 한 명이 이제 계속 실수하면 원래 근데... 잘하니까 더 이제 채찍질. 아 근데 그건 그래. 약간 좀 남편으로서 좀 그런 건 있지 않아? 차라리. 그러니까... 말해도 내가 말해야지 어디로 우리 와이프를. 어 그러니까 야 그런 마인드거든. 집사람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. 네. 근데 아마 남편들이 다 느낄 거예요. 이상하게 옆에서 진짜 너무 훈수가 두고 싶어. 저는 아닌데. 이거... 저는 아니에요. 저는 아닙니다. 저는 아닙니다. 혹시 와이프한테도 혼나시는 분이 있나요? 너 왜 게임 그따구로 하냐고? 여기 나와 보세요. 혼나신 분. 네, 두 분이에요? 저도 그런 적. 세 분이야? 다관을 저희가 트라인을 하고 있었는데 건슬 아시잖아요. 건드려지면 죽는 거. 그죠. 그 왜 자꾸 죽냐고. 감자님 계십니까?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? 아니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. 한 두 번인가 세 번 연속 죽었더니 네. 막 옆에서 뭐 네. 그 왜 죽냐고. 네. 아 근데 세 번은 좀 뭐라 할 만하지 않을까요? 기억한다는 거잖아 결국. 아 기억은 안 남. 자 다크토마님 일단은 기억이 없답니다. 나와주세요. 자 초초땅님 최근에 왜 혼났어요? 네. 그게 블레이드 노맨 3관하다가 네. 왜 자꾸 나가 뒤지냐고. 아 저 워딩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. 왜 자꾸 나가서 뒤지냐고 그랬어요?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. 어떻게 된 거죠? 자주 죽습니다. 에이징 커브로 인해서. 아 잠깐만 에이징 커브? 초초땅님 아까 몇 살이랬죠? 34입니다. 끼누시님 남편분 게임하다가 자주 죽으십니까? 아니요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남편분이? 34이요. 잠깐만 내가 헷갈리는 거야? 아까 나이 40이 까느님 아니셨어요?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. 아 여기다 형님 나가 계시네요. 냄냄님? 아 자주 죽으십니까? 아니 저는 자주 죽는다기보다는 좀 예민해가지고. 아 던전에서도 예민하세요? 다른 사람이 못해서 이제 죽는 것도 있지만은 네. 이게 계속 이게 말리다 보면은 저도 확 네. 떨어져요 컨디션이.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지. 그럼 이제 제가 짜증을 내면은 네. 왜 자꾸 지랄이냐고 하죠. 아 워딩 그대로 하셔야 돼요. 오르고스커님 뭘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? 아이 또 지랄이네. 이제 뭐 가볼까요 이제 슬슬? 왜 한숨이세요? 제가 뱅글뱅글 돌아요. 가동 세팅이. 아 알겠어요. 잠깐만. 감자님 지금 남편분이 본인 포함 15개의 각성 물약을 날리게 했습니다. 지금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고개자 박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아유 지금 냄냄님 예민해지고 있어요 지금. 지금 냄냄님 평소에 이럴 때 짜증 냅니까 안 냅니까? 내죠. 조심해도 이거 해도 조심. 같이 할 때 막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? 예 보통 제가 말해주죠. 오. 자 중나크 노크님 버티님. 가자. 이야 좋네. 거기 지금 한 달 됐다고요 결혼한지? 예 한 달 됐어. 댄피님 저기 8살 차이래요. 댄피님. 부럽다. 아니 저기 여성분이 8살이 어린 거예요. 뭐가 됐든. 아 젊어서 부럽다고. 아, 젊어서 부럽다. 부럽다. 빨리 와라. 가고 있다. 저는 응원합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저는 전에 카멘 처음 깼을 때요. 저 27일 걸렸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, 그죠?
그때 강투 떴다고 욕을 갖다가 그냥 아니에요 진짜 아,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였잖아 그때 정확히 어떻게 기억났어요? 그러니까 제 말은 네. 뭐라 그때 카운터 밑줄에 뭐 무력화 밑줄이었는데 뭐 이랬어요 남편이 방송에 업이니까 사람들은 데미지 뗀 것만 보는데 왜 이타적인 플레이 하냐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잔여 먹었어야지 그래야지 뒷말이 안 나오잖아 이러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타적인... 아 이렇게 말하니까 쓰레기 같네 그때 발언에 대해서 사과 빨리 해주세요 저 그때 사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예. 갑자기 열받네 저... 아니요 오늘 짜증내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냄냄님도 지금 예민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 어차피 지금 예민해요 왜요? 왜? 뭐 있었어요? 어저께 카잉길 갔다가 실수로 골드를 받아가지고 원래 오늘 베이모스 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아 와이프 창고에서 하나 꺼내주면 좀 기분이 풀릴 수도 있다? 그죠 오르고스커님 어떻게 생각해요? 무슨 소리죠? 아, 막 제가 이미 많이 뺐어요. 다시 아, 이미 많이 훔쳐갔어요? 옆에서 꿍시형 되면은 주죠. 에이, 더러워 하면서. 출발하겠습니다. 혹시 파티 이름 바꿔주세요. 파티 아, 이름. 파티 이름. 아, 예민하시나요, 혹시 댄피님? 아 언제 바꾸나 좀 예민하게 좀 보고 있긴 했어요. 이거 존나 예민하다니까요. 자, 지금은 안 지금 막 남편분, 와이프 막 다 죽어. 아, 얘도 죽었어. 아이고. 아 진짜. 천천히 하세요. 죽으셔도 괜찮습니다. 테카 없는데? 테카가 없는데요? 테카 없을 수도 있죠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죽는 남편이 있으면 이제 조금 힘들겠지. 이제 뭐 본인이. 아, 진짜. 안 돼. 아, 예민하신 분 돌아가셨습니다. 지금. 아니, 나 처음 죽었는데 내가 막이네. 나이스. 아, 나이스입니다. 아, 난 좀 그게 좀 좋더라고. 약간 결혼하고. 이거 아무도 입찰 안 해. 이거 사라지게. 아무도 입찰. 이거 좀 야 이거 입찰 좀 하실래요? 이거 내 조금 조금이라도 좀 입찰 좀 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이거 좀. 뭐지? 올라가는데? 많이 올라가는데? 너무 빨리 누르시는데? 자, 한번 저 어디 있어? 됐다 일단 빨리. 아니 더럽게 많이 올라갔네 이거. 자 이제 저 얼마 안 되지만 예 일단 요거라도 좀 예. 와 아니 좀 줄이네 더 충전할 걸 그랬나?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커플들끼리 여기 한 번씩 서볼게요 서로한테 좀 좋은 말 엔딩 하는 걸로 좀 해볼게요 호쿵님이 무릉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로아 하면서 계속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지금 아바타도 맞춰 있고 보니까 아주 그럴 것 같아요. 싸우지 마시고요. 자 우리 네. 치비 땅님도 또 한마디 해주세요. 올해는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 조상님. 아 열심히 노력해 보겠고요. 제가 많이 모자란 면을 많이 채워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 여기도 항상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세요. 내용이님, 네 네네씨님 칭찬. 저희는 네. 지금처럼만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근데 힘들지 그게 사실. 유지하도록 해야죠. 게임 하다가. 아 칭찬한 거예요? 그래도 3초 안에 사과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3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분도 같은 숫자 3이니까 두 분 좀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오르고스커님 아 예예 예. 네, 남편 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하고 싶은 말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? 나는 네가 옷을 항상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게 참 보기 좋아. 아 칭찬, 칭찬이야 칭찬. 앞으로 근데 제대로 놓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. 아 즐겁자고 게임을 네? 화난 거 아니지? 즐겁자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. 앞으로 좀 성질 좀 죽이고 욕 좀 그만하고 사건 그만 치고 즐겁게 하하호호 게임 했으면 좋겠고요. 우리 끼누시님하고 까누님, 자 서로한테 끼누시님부터. 할 말 없는데. 아 그래도 아이 뭐 칭찬 있잖아.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맛있었다 뭐 그런 거. 아 또 제가 했는데요? 오늘 하루 고생했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? 뭐 있을 거 아니야 쥐어짜봐요 하여튼 그냥 뭐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
노크님 한마디 해주세요. 너 먼저 해봐. 나 먼저? 내가 늙으면 병수발 다 해줄게. 아니 근데 자 노크님 병수발 해주신답니다. 노크님은요? 항상 이쁘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. 달달하네요. 오래오래 좋은 사랑 하시고요. 저기 두 분 오세요. 자 우리 다크토마님 나 먼저 해. 왜 다 미루냐. 칭찬을 하자면 오늘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. 아 끝인가요? 그리고 같이 레이드 계속 해줘서 고맙고. 네. 좀 덜 죽고 패턴 좀 피해서 결국 좀 덜 깔았으면 좋겠다. 이거 약간 음해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. 자 닥터마님 해명과 긍정의 칭찬 한번 해주세요. 트라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네. 숙련 때는 네. 그러지 않습니다. 오늘 좀 이제 대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칭찬해 달랍니다. 절구 많이 줘서 고마워. 아 현실 칭찬. 게임도 게임인데 현실. 항상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. 두 분 오늘 저녁 안 드셨다고요? 네. 좋은 식사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. 아, 네. 자 댄피님. 네. 네. 저희도 칭찬 시간이에요. 내 마음속 스트리머 1등 로아 대통령은 항상 이다야. 자기가 게임 제일 잘하고 내 눈에는 제일 멋있어.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. 예예. 아, 예. 저도 제가 맨날 솔직히 놀리는 게 재밌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놀려도 맨날 웃으면서 수라결로 마무리 해주셔서 항상 고맙고요.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전날 좀 주접떨고 뭐 괴롭혀도 다음날 꼭 밥 챙겨주는 것만 봐도 제가 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를 좀 느낍니다. 항상 예 고맙습니다. 사랑하지. 예. 아 예. 예 고맙습니다. 이빨 없는 애 걷어줘서 항상 감사합니다. 아 오해하지 마세요. 지금은 있습니다. 임플란트 3개 해가지고 지금은 있어요. 근데 처음만 할 땐 없었거든요. 자 우리 훈훈한 마무리 위해서 뭐 하트 뭐 하나 할까요? 이거 특수문자 되나 이거? 미음 하트 안 되나 이거? 미음 한다? 제정신이야?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스크린샷은 제가 뭐 카페에 올리던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다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